농심의 수출용 라면에서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됐습니다. 유럽에서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가 내려졌는데 국내용은 과연 괜찮을까요? 취재기자 역시 연결하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이게 어떤 제품입니까? 네, 유럽연합 EU의 식품사료 신속경보 시스템은 농심의 모든 해물탕면 수출용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한국에서 올해 1월 27일과 3월 3일에 생산된 제품으로 검출량은 1월 수출분에서 7.4ppm, 3월 수출분에서 5ppm이 나왔습니다. 허용 기준치가 0.05ppm인 걸 감안하면 기준치의 최대 148배가 나온 겁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해당 제품은 판매가 중단됐고 리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해당 제품은 국내에서도 지금 팔리는 상품인데 국내용은 문제가 없습니까? 농심은 수출용과 내수용은 생산 공장이 달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출용은 부산에서, 국내용은 안양과 안성 등에서 생산이 되는데요. 또 유럽에서도 해당 날짜를 제외한 다른 일자에 생산된 제품들은 정상 유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제품에 들어간 재료들은 자체 검사했을 때 문제가 없었고 국내용은 물량이 많지 않고 유통기한도 6개월이어서 문제가 된 날짜에 제조된 제품이 현재 유통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심은 수출용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된 이유를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신윤철입니다.